총장님이 되시기 전에는 그럼 카이스트 교수님을 하신 겁니까? 예. 35년 했어요. 이야. 아니 근데 이게 총장님이 놀라운 게 그 드라마 예전에 카이스트라고 있잖아요. 이때 그 괴짜 교수님으로 나왔던 안정훈 씨의 실제 모델이 교수님이세요? 아, 예. 그 당시에 그 모래시계 또 여명의 눈장 눈동자 했던 그 송진아 작가. 예 맞아요 맞아요. 예, 그분이 하루는 찾아왔어요. 학생들한테 좀 이상한 교수가 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다들 이광현 교수를 지적. 얘기를 하신다. 예, 그래가지고 한참 얘기하고 이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.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 이제 드라마 쓸 수 있겠네요. 그러고 있더니 이제 드라마를 쓰게 됩니다. 아, 실제로 그래서 그 드라마가 그 SBS에서 방영이 됐는데 그 당시 그 30%가 넘는 시청률이 굉장한 초대박 드라마였죠 네, 이게. 네. 아니 근데 총장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게 좀 드라마가 예. 거기에 보면 뭐 안정훈 배우가 한 거고 네네. 이상하게 막 그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네. 네. 어디를 찾아오신 누구십니까? 여기 처장님을 찾아왔고 저는 앞으로 여기 교수할 사람인데요. 교수? 또 뭐 약간 또 말씨도 이상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은 되게 헤어스타일도 좀 예 예. 저 박기훈입니다. 생선 눈알 폭팍 먹는 게 맛있던데. 맛있어. 이건 과학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. 얼쑤! 멍청한 것들 돌아야지. 오늘은 제가 점잖게 하고 왔잖아요. 네. 그 당시에는 좀 부시시하고 다니고 뭐 빗질도 안 하고 그런 아... 예. 그분이 꼭 그렇게 하고 나왔더라고요. 맞아요. 아, 맞아요. 그 거의 그것을 그냥 안정훈 씨가 예. 그대로 좀 예. 많이 예. 조금 과장을 해가지고 아... 예. 스포츠카도 타고 다니시고 예. 아... 그 당시에는 스포츠카를 좀 타신 이유가 있을까요? 좀 달라 보이고 싶어서 예. 달라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뭐 TV도 거꾸로 보고 예, 이런 글자도 좀 거꾸로 보고 그림도 거꾸로 보고 싶고 지금도 TV 거꾸로 봅니다. 그게 무슨 말씀이신 거죠? TV를 거꾸로 보세요? 오늘 이거 방송에 나가는 거죠? 예. 그거 좀 거꾸로 좀 보내 전국에 한번 거꾸로 한번 방송해 보세요. 근데 왜 TV를 거꾸로 보세요? 기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. 왜 사람은 이렇게 머리가 위로 가고 다리가 아래로 가게 이렇게 인식을 합니까? 모두 다. 꼭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. 가끔 어떤 사람은 다리가 위로 가고 이런 것도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교수님 그 아. TV를 진짜 실제로 지금도 거꾸로 보세요? 네. TV 그 자막 있잖아요. 네. 자막이 이렇게 막 지나가지 않습니까? 네. 그 거꾸로 된 글자 다 읽습니다. 왜 놀라세요? 아니, 유진석 씨 같은 분이 창의력이 많으신 분이 거기까지 생각 못 하셨군요. 아, 예.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뭐 저는 거꾸로 보면 그 내용이 조금 잘은 모르겠지만 그 카이스트 그 작가님이 아 이제 됐다 쓸 수 있겠다 왜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진짜. 아니 근데 이게 카이스트 조직도 하고 강의 자료까지 거꾸로 보신다고. 보통 조직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총장이 제일 위로 있고 밑에 부서가 쫙 있고 네. 막 그랬지 않습니까? 보통 그렇게 만드는데 저는 이제 그걸 거꾸로 놓고 봅니다. 그러니까 그 보는 이유는 명확해요. 총장이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예. 그 아직 아래서부터 예 그래서 제 학생들 교수님들을 제일 위로 모시고 제가 생각을 해요 이제 왜냐하면 대학교 조직이라는데요 그러니요 이게 뭐 지시한다든지 명령한 그게 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들의 마음을 사야 돼요 제가 이제 카이스트 총장이 되면서 제일 하고자 했는 게 이제 1위대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. 지난 50년을 결산해 볼 때 카이스트는 많은 성장을 했지만은 전 세계를 나가서 1위 대학이라는 소리를 못 들어요. 이제 세계 대학 평가하면 카이스트 한 40위 정도 하거든요. 작년에 39등 했어요. 거기까지는 왔는데 그걸 넘어서 1등이 되려면은 세계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 걸 해야 되거든요. 그러려면은 그 모든 구성원들, 학생, 교수님들이 자, 우리가 1위가 되자. 이제 절대 남이 하는 거 하지 말고 우리 독창적인 것만 하자. 이렇게 이제 마음속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? 모셔야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꾸로 놓고서 매일 이제 남이 하는 거 따라하지 맙시다. 이제 새로운 것만 합시다. 이렇게 이제 설득하고 그런